아버지가 돌아왔다고 해도 바꿔놓은 그 사람 그렇게 쉽게 성북동하고 끊지 못할 거야. 그 사람 떨궈내고 가야 돼. 안 그럼 지금까지 내 사업, 내 계획 모두 물거품이 될 거야. 그러니까 훔치라는 말씀이... 네 손에 넣으라고, 그 남자. 저 못하겠어요. 박건우 씨는 대표님 아직 남아있어요. 그것도 아주 많이. 그런 사람 마음 비집고 들어가는 거 그럼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특별히 인사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함께 일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해줬거든요. 세진이 일어나. 힘들었을 텐데 잘해줬어. 아니에요. 많이 부족해서 별 도움도 못 드렸는데. 지금까지 한 걸로 충분해. 넌 해고야. 절 해고하시는 이유가 뭔데요?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내가 널 계속 원해야 하는데 그럴 이유가 없어졌어. 난 약해 빠진 인간은 질색이거든. 날 만들어준다면서요, 대표님처럼. 그래서 철저하게 써먹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럴 생각이었어. 안 된다는 거 알았고. 나도 실수할 때가 있으니까. 내 진짜 모습을 비추겠다면서 넌 그럴 준비도 각오도 안 돼 있어. 그저 말뿐이었지. 우리 거래는 여기까지야. 3,500원입니다. 영수 준비를 하세요. 죄송합니다, 팀장님. 면회 사절하신답니다. 저 아들이에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야. 어느새 여기까지 올라왔어. 아버지 친구분인데 병문안 정도는 와야지. 어르신 동정 캐내려고 저번 모임 때 사람까지 보냈으면서. 이세진. 잘랐어. 욕심 많고 똑똑한 아이인데 중요할 때 양심적이야. 너도 알잖아. 양심, 정직, 도덕. 그렇게 현금 가치 없는 단어들 내가 싫어하는 거. 그래서 해고했어. 어르신 계좌들 아직 송 회장한테 인수인계 안 하셨죠? 그건... 암호 계좌가 들어있는 하드 저한테 넘기세요. 그걸로 회장님 퇴직금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그 하드가 있다고 해서 계좌를 마음대로 열 수 있는 게 아니야. 암호가 동기화된 하드는 두 개. 하나는 협회, 하나는 성북동에 있네. 계좌를 열기 위해선 그 두 개가 동시에 연결돼야 해. 그 계좌에서 빼내겠다는 게 아닙니다. 커다란 자금줄을 틀어막으면 다급해진 성북동에서 직접 토해낼 겁니다. 어르신께서 언짢아하실 겁니다. 앞으로 더 언짢아지시겠네요. 차기 대선이 다가오는데 커다란 돈줄이 막혔으니. 그럼 갤러리 S 해고당했다면서요. 보면 알잖아요. 어쨌든 유감이네요. 5,000원입니다 갤러리 S 복직 안 할 거예요? 할인카드나 정리카드 있으세요? 이세진 씨가 도와줬으면 하는 일이 있어요. 손님, 지금 계산 도와드리고 있잖아요. 서희경한테 이용만 당하고 끝낼 거예요? 이경인 다른 사람한테 관심 없어요. 관심 받는 것도 싫어하고. 근데 세진 씨는 달라요. 그런데도 보기 좋게 해고당했죠.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하면 받아줄 겁니다, 분명히. 그 다음에 박건우 씨 스파이 하면 되고요. 보수는 넉넉하게 드릴게요. 이런 거래 안 하는 분인 줄 알았어요. 저도 저한테 놀라는 중입니다. 좋아했던 마음 따로, 이기고 싶은 욕심 따로, 그런 건가요? 이경이 멈추게 하려고요.
이대로 계속 달리면 결국 넘어질 겁니다. 위선 아니에요, 그거? 대표님 배신하라고 부하였던 절 매수하고 계신 분이. 우진물산 해외법인이 구매한 미술품과 관련해 위장 및 오작거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협조해 주시죠. 피곤해 보이네. 대표님도요. 간단히 해. 쉬려던 참이야. 박건우 씨, 제가 훔칠게요. 훔쳐서 제 걸로 만들겠어요. 자신 만만하네. 방법은? 박건우 씨가 먼저 찾아왔어요. 그쪽도 절 이용하고 싶어해요. 대표님처럼. 거기서부터 시작하려고요. 시작은 쉬워. 어려운 건 그 다음이지. 쉬운 일이었으면 시키지도 않으셨겠죠. 결국 내 도움이 필요하단 소리잖아. 네 이용 가치는 내 옆에 있어야 생기는 거니까. 기다리고 계셨잖아요. 제가 언제 돌아올까 궁금해하면서. 이렇게 제 발로 돌아왔으니까 그냥 받아주시면 돼요. 부탁할 땐 거절당할 각오도 하라고 했을 텐데. 거절하실 리 없죠. 이게 증거예요. 저를 다시 안 볼 생각이었으면 목숨보다 소중한 대출금부터 회수하셨겠죠. 대표님이 버려도 포기 안 해요, 저. 이걸 찾고 있을 거야. 이 안에 번화가 한 블럭은 통째로 살 수 있는 돈이 들어있어. 그치만 반쪽짜리 열쇠란 무용지물이지. 그건 성북동도 마찬가지야. 건우 씨한테 넘겨. 네 손으로 직접. 이 정도 공을 세우면 건우 씨 홀가분하게 성북동을 떠날 수 있을 거야. 세진이 너하고는 단단한 커넥션이 생기는 거고. 반쪽짜리 열쇠치고 쓸모가 많아. 처음부터 박건우 씨가 저한테 접근할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그래서 절 해고하신 거고요? 아니, 반반이었어. 네가 돌아올 수도 있고 완전히 포기할 수도 있었으니까. 슬프게 다가갔다간 박건우 씨가 믿지 않을 테니까 끝까지 철저하게. 사람을 상대할 땐 진짜를 섞지 마. 그 상대가 박건우든 누구든. 진심이 조금이라도 끼어들면 다른 가짜가 전부 드러나버려. 사무실에 들어오는 순간 네 눈빛에서 알았어. 마지막 테스트 이미 끝났다는 거. 잘했어. 어떻게 손에 넣었을까? 어떻게 찾았어요? 궁금해할 거야. 압수팀도 못 찾을 만큼 깊이 숨겨놨는데 네가 금세 발견했다면 수상하잖아. 압수수색 들이닥치니까 대표님이 저한테 하드 위치를 알려주신 거예요. 빨리 다른 곳에 숨기라고. 그래서? 안전한 곳에 빼돌려놓고 대표님한테는 거짓말한 거죠. 간발의 차이로 검찰이 먼저 찾아낸 것처럼. 내가 압수팀이 가져갔다고 믿게 되면 대표님은 절 의심할 이유가 없죠. 무일이 옆으로 돌아가겠다. 아버지가 실형까지 받으셨으면 어르신 의중대로 제가 회장이 되는 건데 그 썰매 못 끌게 됐네요. 유감이구나. 서로 쓸모가 있어야 오래 볼 것을. 서유경 대표는 그 친구는 더 이상 문제 삼지 마시죠. 그 아이가 일으킨 문제다.
말썽을 피웠으면 회초리를 맞아야지. 어르신. 무의리한테 안부나 전하려무나. 이 자선 경매 때 국회의원, 장차관과 인사까지 초대했죠. 그중에는 지금 뇌물 혐의로 수사받는 김진철 국장도 있고. 우연의 일치겠죠. 서희경 씨, 물증 없다고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황 증거라는 게 있어요. 대가성을 입증하셔야죠. 제가 모르는 혜택 받은 기억 안 나는데. 뭐요? 잊지도 않은 혐의로 결과가 뻔한 조사하자니 답답하시겠네요. 서희경 대표, 지검에서 조사받고 있는 중입니다. 오 검사장 말로는 특별한 혐의점이 없어 보인답니다. 기대보다 멀쩡하셔서 실망이에요. 이 정도로 휘청거리지 않아. 전 드릴 게 없네요. 뭐가? 무이자 무담보로 뭐든 빌려드리고 싶은데 아무것도 없어요. 넌 그런 거 없어도 돼. 나한테 다 있으니까. 수척해진 것 같은데 잠을 설친 게냐? 사람은 자고로 자. 두 번 말씀드리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르신께서 말씀 중이십니다. 특별히 어르신을 위해 다시 상기시켜드리죠. 상황의 자리에 오르시게 돕겠습니다. 그러기에는 턱없이 비어있는 어르신의 금고 채워드릴 겁니다. 계획과 사람 전부 갖췄습니다. 기억나실 텐데요. 사죄하러 온 걸로 알았다만. 저는 사과를 받으러 왔습니다. 어르신과 박건우 씨 때문에 시간적, 금전적 손해가 큽니다. 실수를 인정하시면 따로 정산은 안 하겠습니다. 서희경 씨, 넌 사죄할 생각이 없고 난 사과할 마음이 없으니 얘긴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구나. 유감이네요. 회장님 병실에 꽃이라도 보내시죠. 박건우 씨 일 때문에 몹시 언짢아하시더군요. 기업하는 사람들이 왜 힘들겠어요. 준조세 때문에 등골이 휜다 이거지. 여기서도 얼마내라 저기서도 손 벌리고. 저희 신문에서도 기획 기사를 준비 중입니다. 강화부유은 그 한두 군데 재단으로 특정하는 게 좋지 싶은데. 가령 백성재단이라든지. 몇 군데 크로스체크 해봤는데 무진에서 흘러나온 얘기 같습니다. 검찰 애들은? 기사에 적힌 의혹 수준이라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습니다. 무일이 그 친구 지 자식 좀 부려먹었다고 그 우악스러운 성질이 또 나왔구만. 답장을 어찌 보내줘야 잠잠해질까. 네, 폭타에 하나 있다. 봉수가 그래 당해가 쫓긴 왔는데 내라고 손가락만 빤 줄 아나. 어르신이나 그쪽 친인척 자료예요? 그놈 아가 애지중지하는 재단 그가 한 방에 못 날라가 불기다. 아버지. 아, 형님 그렇게까지는 좀. 와 지는 데서 고춧가루 뿌리는데 난 뭐 아이코 맵네 극하고만 있어야 하나. 제가 성북동에 다녀오겠습니다. 경고해야죠. 무진그룹 건드리지 말라고. 예상대로 박건우 씨가 움직일 것 같네요. 기껏 살려놓은 불씨 꺼트리게 놔둘 순 없죠. 세진이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건우 씨! 이사님이랑 하는 얘기를 우연히 들었는데 박무일 회장님이 구속된 배우가 성북동인 것 같다고. 건우 씨를 차기 회장으로 만들려고 그랬을 거래요. 확실해요? 아버지. 말해라.
얼마가 뭐라고 하더노? 작은 아버지가 아버지를 팔아넘겼습니다. 대중이 걸마 쇳바닥 믿으면 안 된다. 배신당한 상처는 영영 지워지지 않아. 그 상대가 오랜 친구의 교활한 정치가라면 진실을 던져줘도 가려낼 수 없을 거야. 남군이 검찰에 갔다. 그 친구가 자리를 비우면 일 처리들이 영 시원치가 않아.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문득 네 얘기가 떠오르더구나. 날 상황의 자리에 올려놓을 수 있다고? 내 금고를 채울 계획도 있다고 했던가?